덕임이의 활약으로 제조상궁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칼을 빼든 이상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만들어내네요. 우선 홍정열을 이용해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다들 눈치채셨겠죠. 제조상궁은 영조의 열등감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세손이 영조가 내어준 호부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도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는 영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소신은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세손이 노리는 것은 만백성에게 자기가 진짜 임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그것이 소신의 생각이다 라고 아뢰었는데요. 홍정여의 읍소는 모두 의심과 추측뿐이었죠. 먼 곳에 있는 일을 바로 알 수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것을 영조에 대한 충심으로 포장했습니다. 홍정여가 제조상궁의 부탁을 들어줬던 것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 밝혀지더라도 자기가 그런 의견을 낸 것은 모두 영조를 위해서라고 둘러대면 완벽하게 발을 뺄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어차피 관직에서도 파직당한 마당에 제조상궁의 끈까지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영조가 세손의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건을 검증할 안핵사가 현장까지 다녀올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간장게장과 생감이 등장했습니다. 영조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린 음식이었죠. 그런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역사서가 스포일러라곤 하지만 광한궁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야기의 색이 많이 달라졌죠. 극적인 전개를 위한 각색이 들어가고서부터 앞으로의 일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제조상궁이 영조에게 보낸 간장게장과 생감은 실제 역사에 기록된 일은 아니라서 제조상궁의 계획은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단서들을 토대로 뇌피소설을 써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안에서 나온 단서들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견해로 풀어낸 뇌피소설이기 때문에 실제 전개와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엮어낸 단서들이 그럴듯한 그림으로 엮이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조상궁의 목적부터 확인해보면 세손을 시해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걸 어떻게든 들키고 싶지 않은 거겠죠. 무엇보다 궁녀들을 주축으로 한 광한궁이라는 사조직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걸 게장과 생감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역모를 꾀했다는 의심을 피하고 광한궁의 존재를 계속해서 숨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주 독한 술을 쓰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지난번 침잠례 때부터 차곡차곡 복선을 깔아두고 있었던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산이가 습격의 배후에 대해 제법 많은 단서를 얻었잖아요. 궁녀를 수족처럼 부린다는 것, 그리고 타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나 볼 법한 아주 귀한 총포를 사용했다는 것, 100명이 넘는 살수를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토대로 역모를 꾀한 사람의 정체를 추려내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궁에도 몇 명 없었겠죠. 제조상궁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꼼짝없이 역모의 수장으로 지목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었던 시의 시도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세손의 이귀사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이 목격한 사건이었는데요. 겨우 안핵사를 포섭하는 것으로 이번 일이 덮어질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제조상궁은 이번 역모를 없는 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어차피 버릴 패를 이용해서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한 도구가 바로 게장과 생감이었던 거죠. 제조상궁이 버릴 패가 바로 영조가 총애하던 딸 화한홍주인 것 같다는 뇌피소설입니다. 세손의 고모이자 사도세자의 누이였던 화한홍주는 영조를 등에 업고 항상 오만방자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지난 침잠례 때 중전이 굳은 마음으로 화한홍주의 길을 꺾어놓았습니다. 덕임이의 도움을 받아 청나라 비단으로 옷을 해입고 온 화한홍주를 크게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침잠례의 의의가 조선의 양잠을 잠려하기 위한 제례였는데 그 자리에 청나라의 비단으로 옷을 해입고 온 화한홍주의 생각이 짧았던 거죠.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로 항상 세손을 경계하던 화한홍주였기 때문에 제조상궁은 화한홍주에게 은밀하게 돈을 대주고 있었는데요. 침잠례의 사건을 시작으로 화한홍주가 영조의 총애를 잃어버리자 화한홍주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옹주방에 자금을 대주는 것을 멈추란 지시를 내렸는데요. 어차피 버릴 패인 옹주를 이번 역모 사건에서 쓰려는 것 같습니다. 영조는 제조상궁에게 북촌의 집안채와 백량을 함께 내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조의 개인 자금에서 내어주는 포상이었죠. 제조상궁은 영조에게 받은 집을 화한홍주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왜 준 걸까요?
이것도 모두 큰 그림을 위한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집을 보내면서 불안감을 슬쩍 고취시켰거든요. 본래 혼인한 옹주는 궐 밖에서 살아야 하는데 영조의 총애로 궁에서 지내셨다. 하지만 이제 곧 세 손이 보위에 오른다. 예전처럼 궁에서 지내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보내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곧 출궁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 정백익이 화한옹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궁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말에 이미 크게 분노해버린 화한옹주였습니다. 제조상궁은 화한옹주를 그렇게 자극해놓고 옹주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화한옹주가 제조상궁을 찾아왔는데요. 화한옹주는 자기는 절대로 출궁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도를 찾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세손이 보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그것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제조상궁이었지만 제조상궁은 옹주를 자극해서 옹주가 자기에게 세손이 보위에 오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한옹주에게는 영조를 분노하게 만들 계장과 생감을 올리고 그것을 세손이나 해빈홍씨에게 덮어씌우겠다는 계획이라고 했겠죠. 음식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누가 준비한 것인지를 고할 때 제조상궁이 섭외한 궁녀가 게장과 생감을 산이가 준비한 음식이라고 아뢰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을 텐데요. 그 계획이 중전의 제안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음식을 내온 뒤에 그것이 누가 준비한 음식인지 맞춰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세손이 준비한 것이라고 밝혀놓고 게장과 생감을 오픈하는 것과 게장과 생감을 보고서 누가 준비한 것인지 맞추는 것은 의외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전자는 세손이 발뺌하려 한다 하더라도 이미 세손이 그랬다는 이미지가 박히게 되는 반면 후자는 아무도 이것을 준비한 사람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손과 혜빈은 당연히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거고 화한옹주는 감히 자기가 이런 계책을 세웠다고 실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했다고 나서지 않겠죠. 그러나 조사를 조금만 더 해보면 게장과 생감을 준비한 사람은 화한옹주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 같아요. 화한옹주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죠. 그동안도 세손을 경계해왔고 세손이 보위에 오르면 궁에서 쫓겨날 처지를 두려워했다는 동기, 그리고 그것을 제조상궁에게 부탁했고 그걸 도와준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된다면 능행을 갔던 세손을 습격했던 배우도 자연스럽게 화한옹주를 의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정황 증거가 화한옹주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시해시도 때 산이가 추측했던 것처럼 궁녀를 수족처럼 부리고 청나라 비단처럼 타국의 귀한 총포를 입수할 수 있으며 세손이 보위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동기가 충분한 사람. 정말 만에 하나 제조상궁이 계장과 생감을 올린 일에 엮였다는 단서가 드러난다고 해도 화한옹주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세손의 시해 시도를 비롯해서 이번 계장과 생감 사건까지 모든 일의 정점에는 화한옹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영조가 화한옹주에게 큰 벌을 내리든 아니면 모든 일을 덮고 조용히 출궁을 시키든 간에 그건 어차피 제조상궁이 버릴 생각이었던 패였고 제조상궁과 광안궁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로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는 뇌피소설이었습니다. 빈틈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입주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재미있는 이야기였을까요? 나중에 공개된 예고편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또 뵙죠.